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과거 항공산업의 초창기에는 새덩이가 하늘을 난다는 데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죠. 하지만 날씨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도도 부족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계기접근이라는 개념조차 없었기에 급변하는 날씨나 저시종으로 인한 사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조종사와 비행기가 소실되었죠. 그래서 IMC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계기접근이라는 시스템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한 번도 밖을 보지 않는 계기착륙이 미첼풀드에서 1929년 처음 성공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었고, 1945년 미 육군에 의해 ILS가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1949년 아이카오에 의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서 현대의 ILS 시스템은 1960년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모든 공항에 설치할 수는 없었기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비정밀 접근 절차인 VOR 어프로치나 로컬라이저 어프로치 등이 탄생하였고, 우주공항의 발전에 발맞춰 90년대에 GPS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 접근 절차는 공항이나 활주로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저시정에서도 공항이나 활주로까지 안전하게 안내를 도와줍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와 정확도에 따라 크게는 정밀 계기 접근과 비정밀 계기 접근으로 나뉩니다. 접근 절차 중 방향 정보만을 제공하는 비정밀 계기 접근은 활공 경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 참조물을 확인하기 위해 MDA까지 계단식으로 하강해야 하지만, 정밀 계기 접근은 방향 정보와 활공 경로 정보를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동이 줄어 DA까지 결심 고도까지 보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밀 계기 접근의 대표주자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ILS입니다. 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로컬라이저와 활공 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글라이슬롭, 거기에 DM이나 기타 내브에이드를 이용해 거리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결심 고도가 무엇인지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생략할 테니, 정말 제로 베이스이신 분은 제 채널에서 간단히 소개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ILS에서 글라이슬롭, GS가 빠지면 비정밀 계기 접근의 로컬라이저 어프로치가 됩니다. 활공 경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록색의 ILS 접근과는 조금 다른 빨간색의 계단식 접근을 하고, 초록색 박스의 결심 고도가 아닌 빨간색 박스의 최저 강하 고도가 존재합니다. 해당 고도에서 복행해야 하는 미스터 어프로치 포인트까지 해당 고도를 지키며 공항, 활주로, 유도 등과 같은 시각 참조물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 미스터 어프로치 포인트까지 진행했는데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각 참조물이 없다면 복행 절차를 수행해서 다시 한번 시도하거나 해양지로 가야 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 비정밀 계기 접근 절차로는 공항에 또는 인근에 VOR을 사용하는 VOR 어프로치와 GPS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GPS 어프로치는 GPS 항법이 사용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탄생했고요. GPS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RNAV 어프로치가 탄생합니다. RNAV 어프로치는 목적 공항의 설비와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에 장착된 장비의 GPS 정확도에 맞춰 세분화되는데요. 대표적인 정밀 어프로치로는 LNAV, VNAV가 있고, 비정밀 어프로치로는 LP 어프로치, LNAV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비정밀 계기 접근 절차이지만 Vertical Guidance와 DAE가 제공되는 LPV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까지 RNAV 어프로치는 RMP 어프로치로 개명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계 비행 기상 조건에서 육안으로 접근하는 비주얼 어프로치 또는 컨택 어프로치가 있고요. VOR과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NDB를 사용한 NDB 어프로치, 그리고 레이더를 이용한 PAR 어프로치 등이 존재합니다. 어프로치에 대해선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차트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볼 차트는 잽슨사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구조는 조금 다르지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미국 차트나 아이카오 차트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미국 차트는 스카이벡터에서, 국내 차트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수의 ILS 차트입니다. ILS 차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차트 좌우로 있는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의 아이카오나 아야타 코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트가 최종적으로 수정된 날짜, 19년 2월 8일에 수정이 되었네요. 차트 인덱스 넘버 11-3입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차트를 놓고 보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인덱스 넘버가 같다면 같은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지오그래픽 로케이션, 해당 공항이 위치한 곳입니다. 한국의 여수에 있는 공항이고요. 어프로치 네임은 IRS 또는 로컬라이저 양키 러네이 35입니다. 러네이 35를 쓰면서 IRS 양키 또는 로컬라이저 양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비행기들은 이 차트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양키라고 서픽스가 붙어 있는데요. 양키가 아닌 줄루도 존재합니다. 이 둘은 비슷한 어프로치이지만 미니멈이 다르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길이 다르거나 GPS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ATIS Frequency네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가 있고요. D ATIS라고 되어 있죠. 별표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옆에 있는 D는 디지털화된 ATIS란 뜻입니다. 기체 내에 있는 FMC나 EFB에서 문자로 출력된 ATI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pproach Frequency, Tower Frequency, Ground Frequency가 있네요. 여수공항으로 도착하기 위한 도착 절차를 관제하는 4000 Approach, 그 다음 여수의 관제탑, 여수의 Ground Frequency가 나와 있고요. Localizer Frequency, Final Approach Frequency. Localizer Approach, IYSU는 109.7이고, Final Approach Course는 346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Final Approach Fixed Information이 있고요. DA 정보가 있으며 공항과 활주로의 고도 정보가 있습니다. Final Approach Fixed는 여기 풍차 표시, 별표 표시가 있는 이 지점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착륙을 위한 어프로치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RS의 DA 결심 고도는 234피트네요. Final Approach Fix에서 글라이드 슬로프를 캡처하고 글라이드 슬로프를 따라서 234피트까지 내려와서 착륙을 진행할 건지 복행을 할 건지 결정하는 결심 고도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칸에는 MSA Information이 있네요. MSA는 Minimum Safe Altitude입니다. 여수 VOR을 기준으로 반지름을 25 너티컬 마일로 된 원을 그려본다면 그 원을 기준으로 북쪽은 8,400피트 이상 있으면 그 무엇과도 박지 않을 거란 뜻이고, 남쪽으로는 3,800피트 위에만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름이든 어떤 저시정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비행기를 상승시켜야 된다면, 이 MSA와 현재 내 위치를 알면 일단 어딘가엔 절대 박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는 미스트 어프로치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DA까지 글라이드 슬로프를 타고 내려왔는데도 공항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미스트 어프로치를 수행해야 됩니다. Climb straight ahead to 5.0 DME 여수 VUR까지 가라. 직진으로 비행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여수 VUR을 기준으로 5마일 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턴을 270도 헤딩으로 왼쪽으로 턴을 한 다음 YEONA라는 연하라는 곳에서 홀드를 하라는 미스트 어프로치 프로시저입니다. 여기서 홀딩 패턴을 돌다가 다시 한번더 착륙을 시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항으로 갈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겠죠. 그 밑에는 이제 requirement랑 restriction이 있습니다. altimeter setting은 헥토파스칼 단위이고요. runway elevation은 1 헥토파스칼이라고 적혀 있네요. ATIS에서 제공하는 QFE 정보를 QNH 값으로 보정할 때 사용하는 정보인데, 근데 사실상 요즘 ATIS에서는 이미 보정이 되어 있는 알티미터 세팅 값을 주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옆에는 transition level, transition altitude가 있는데요. 이는 전위 고도를 뜻합니다. 이 전위 고도 위에서는 로컬 알티미터 세팅이 아닌 스탠다드 세팅을 따르는데요. 29.92인치 머큐리 또는 1013 밀리바를 이 트랜지션 알티튜드는 국가마다 다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14,000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트랜지션 레벨은 V를 보시죠. 위에서 내려갈 때 쓰는 단어고요.
트랜지션 아티튜드는 A가 V 반대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라고 생각하세요. 14,000 밑에서 14,000 위로 올라갈 때는 트랜지션 아티튜드가 전위 고도가 되는 것이고 14,000 위에서 14,000 밑으로 내려올 때는 트랜지션 레벨이 전위 고도가 되는 겁니다. 트랜지션 알티튜드와 레벨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어떤 특이 국가는 트랜지션 레벨과 알티튜드가 같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가운데에서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플랜 뷰입니다. 흔히들 버드 뷰라고 하는데요.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버드 뷰라고도 부릅니다. 어프로치를 쏘기 위한 경로들이 설명이 되어 있네요. Initial Approach Fixing 순화에서부터 D9.6, 5.2, 3.1 Runway 그리고 복행 절차인 Missed Approach Procedure를 쏘는 루트에 대한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프로치에 관한 웬만한 정보는 여기 플랜 뷰에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수 VOR의 프리퀀시도 있고요. 여수 로컬라이저의 프리퀀시도 있네요. 그리고 홀딩, 미스터 프로체 홀딩에 필요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미니멈 홀딩 알티튜드 5000, 맥시멈 홀딩 알티튜드 5000. 그러니까 5000피트에서 200노트 이하의 속도로 홀딩을 하라는 인스트럭션이 적혀 있습니다.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에서도 홀딩 인스트럭션이 적혀 있네요. 그 바로 밑에는 로컬라이저 루트 인스트럭션이 적혀 있습니다. 여수 로컬라이저를 기준으로 2.5DME, 3.0DME, 4.0, 5.0 이렇게 거리별로 이러한 고도를 지키면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라는 의미죠. 그 바로 밑에는 프로파일 뷰가 있네요. 플랜 뷰는 위에서 봤다면 프로파일 뷰는 옆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IRS를 쏘고 들어올 때 순하에서 4000, 9.6에서 3100, 그리고는 1700까지 내려와서 글라이슬로프가 캡처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 글라이슬로프를 타고 DA인 234까지 내려오면 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픽스별 거리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Rate of Descent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글라이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상황에서 내 비행기의 그라운드 스피드가 70이라면 FPM은 372로 맞추고 내려오면 글라이슬로프 위에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현재 착륙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비행기의 속도가 160이라면 849의 feet per minute로 내려오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접근하시면서 활주로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활주로 유도 등 어떤 종류의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프로치 라이팅 시스템은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요. 현재 여수에서는 SSALF 라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레일과 파피라고 적혀 있네요. 레일은 Running and Identification Light입니다. 런웨이가 끝나는 지점을 표시해 놓는 등이고요. 파피는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입니다. 네 개의 등을 설치해 놓고 빨간색과 흰색을 조합해서 내가 글라이드 패스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등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미스터 프로치 인스트럭션을 간단하게 표시해 놨네요. 5000까지 직진합니다. 그리고 여수 VOR에서 5마일이 되는 지점에서는 왼쪽으로 턴을 해서 홀딩을 하러 가는 미스터 프로치 프로시저를 간단하게 적어 놨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드디어 대망의 미니멈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어프로치 차트는 IRS와 로컬라이저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니멈도 IRS와 로컬라이저 미니멈으로 나뉩니다. IRS 안에서도 두 개의 카테고리로 우선 나뉘는데요. 왼쪽에 놓으면 234피트가 결심 고도고요. 오른쪽은 465피트가 결심 고도네요. 두 개의 차이는 다시 비행기가 재상승할 때 가능한 상승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왼쪽에 보시면 미니멈 5%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2.5%라고 되어 있죠. 23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면 최소한 클라임 그레디언트가 5%는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5%가 안 되는 놈은 465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만약 2.5%도 안 되는 친구들은 아예 이 IRS 어프로치를 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737이나 320 같은 경우
정상적인 상황에서 클라임 그레디언트가 1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엔진 4개짜리 비행기인데 엔진이 3개가 페일이 됐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로컬라이저 어프로치의 최저 강하 고도는 850피트입니다. 버티컬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ILS가 제공하는 결심 고도인 234나 465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850까지 내려온 다음에 미스터 어프로치 포인트까지 그 고도를 지키면서 날다가 시각 참조물을 발견하면 85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강하 고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RVR이라고 부르는 런웨이 비주얼 레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항의 날씨 정보를 획득하셨을 때 런웨이 비주얼 레인지가 1200이 안 된다면 ILS를 쏠 수가 없고요. 3400이 안 된다면 로컬라이저를 쏠 수가 없는 기상 제한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A, B, C, D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어프로치를 쏘는 그 비행기의 속도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는 모든 카테고리의 항공기가 동일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 어떤 공항은 상대적으로 빠른 C 카테고리의 비행기들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정의 상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수공항의 ILS 로컬라이저 양키 런웨이 35 파트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VUR 차트를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헨포드 공항의 VUR 알파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앞전에서 봤던 여수공항의 ILS 차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들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헨포드 공항이고요. Revision Day가 Effective Day이시고 Index Number 13-1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으면서 헨포드라는 도시에 있고요. 카테고리 A와 B, 그리고 찰리, C, A, B, C의 비행기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미니멀 보시면 속도가 140보다 높은 카테고리 D의 항공기들은 이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활주로가 짧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A 소스는 ATIS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A 소스나 A 워스의 날씨 정보를 받아서 터미널에 다른 노탐이라든지 다른 정보를 합쳐서 ATIS가 발행이 되는데요. 헨포드 공항은 그냥 바로 A 소스만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타워가 없는 넌타워 공항인 것 같습니다. 도착 절차를 관제해 주는 곳은 후레준 어프로치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넌타워 공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122.8에서 셀프 어나운스를 할수 있게끔 시트 프리퀀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리아 VOR의 주파수 109.4가 표시되어 있고요. Final Approach Course, Final Approach Fix, 그리고 MDA 아래 차트의 미니멈 섹션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Airport Elevation은 240, VSI VOR을 기준으로 25 너티컬 마일을 봤을 때 동쪽은 5600, 서쪽은 1900, Minimum Safe Altitude, Mr. Approach Procedure도 있네요. Climb to 1300, 그 다음 왼쪽으로 턴하면서 2000까지 올라가고 Visa Villa, VUR까지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Altimeter Setting은 Intermercury로 제공을 하고 있고 Transition Level 18000, Transition Altitude 18000. Restriction을 볼까요? Circling Runway 14, Not Authorized at Night. 밤중에는 Circle to Land를 할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Pilot Controlled Lighting 122.8. 이거 재밌는 놈인데요. 타워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의 불을 켜는 걸 파일럿이 직접 해야 돼요. 무전기의 주파수를 122.8로 맞추고 5초 안에 3번, 5번, 7번 빠르게 따닥따닥 눌러주면 3번은 어둡게, 5번은 중간 밝기로, 7번은 가장 밝은 단계의 밝기로 공항에 불이 켜지는 걸 파일럿 컨트롤드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플랜 뷰를 볼까요? 동쪽에서 오는 비행기들은 엑스트라 픽스를 통해서 비자빌라 VOR까지 오면 되고요. 비자빌라 VOR이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네요. 북쪽에서 오거나 서쪽에서 오거나 남쪽에서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BSI VOR을 통해서 프로시저 턴을 한 다음에
서클투랜드 절차를 통해서 랜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밑에 프로파일을 보시면 원밋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시저 턴을 할때 1분 이상 나가서 돌아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는 여기 엑스트라에서 오는 경우 3800으로 지금 날아와서 BSI에서 홀딩을 하면서 디센딩을 2000까지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도 있네요. 이 홀딩을 할때원 레그가 원 미닛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아직 홀딩 패턴에 대한 영상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에서 2000으로 저희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파일 뷰를 같이 볼까요? 2000으로 오다가 VUR에서 오버하는 순간 230으로 듀케이까지 갑니다. 듀케이까지 갈 때는 940피트까지 내려가서 갈 수가 있네요. 그리고 듀케이가 지나면 각 카테고리마다 680, 720, 720의 고도까지 내려가서 미스터 어프로치 포인트까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미니멈에도 듀케이가 with 듀케이가 있고요. without 듀케이가 있는데요. 이건 이 듀케이라는 픽스를 내가 탄 비행기가 아이덴트 할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비행기에 DME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행기라면 듀케이를 아이덴트 할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듀케이가 어딘지 모르니까 내려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DME가 없는 비행기의 경우 940이 최저 강하 고도, minimum descent altitude가 되는 겁니다. 다시 프로파일 뷰로 돌아와서 그럼 DME가 없는 비행기들은 VUR에서 오버하자마자 940까지 내려온 다음에 내 비행기의 그라운드 스피드에 맞는 시간 동안 같은 경로를 날다가 보면 미스터 어프로치 포인트에 도착한다는 타이밍 테이블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세스나 172를 타고 이 어프로치를 쏜다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VUR에서 오버하자마자 가지고 있는 초시계를 가동을 해서 5분 4초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90의 속도를 유지한 채 940까지 내려온 다음 해당 고도를 지키면서 날아오면서 공항의 시각 참조물을 찾는 거죠. 만약 5분 4초의 타이밍이 끝났는데도 시각 참조물이 보이지 않았다면 저희는 미스터 어프로치 프로시저를 수행해야 됩니다. 해당 공항에는 특별히 라이팅이 없는데 에어포트 차트를 참고하라고 적혀 있고요. 미스터 어프로치 프로시저 절차가 간단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트에서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여기 보시면 VUR 어프로치가 아니고 VUR 알파라고 적혀 있는데요. 알파라는 서픽스가 붙는 경우는 런웨이가 어프로치의 접근 방향이 30도 이상, 좌우로 30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알파라고 서픽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Circle to Land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Circle to Land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차트는 양양공항의 RNP 어프로치 러웨이 33입니다. 양양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19년도 8월 9일에 수정이 됐고, 8월 14일 16시, 줄루 타임으로 16시부터 이펙트가 됐네요. 인덱스 넘버는 12-1이고요. 에이티스, 어프로치, 타워, 그라운드 프리퀀시들이 있고, 알네브를 사용하는 어프로치이며, 파이널 어프로치 콜스,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그리고 결심 고도, 에어포트와 런웨이의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미스터 어프로치 프로시저가 적혀 있고요. 여기 리콰이어먼트와 리스트릭션 박스를 보면요. RMP 0.3 리콰이어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RMP를 사용할 건데 GPS를 통해서 수신하는 정보의 오차가 0.3 너티컬 마일 이내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restriction을 보면 바로 VNAV not authorized below minus 20 degrees 그리고 timing not authorized for defining missed approach point. 일단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VNAV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비정밀 계기 접근 절차인 LNAV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영하 20도 이하에서는요. 양양은 강원도에 있고 추운 지역이니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이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요. VUR 어프로치 차트에서는 타이밍 테이블이 있었지만 여기는 타이밍 테이블이 아예 없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MSA ARP. 이 ARP는 에어포트 레퍼런스 포인트입니다. 양양공항의 ARP는 공항의 활주로나 공항이 되겠죠.
그런 ARP부터 25 너리클 마일 이내에서 각 방향마다 미니멈 세이프 알티튜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플랜 뷰와 프로파일 뷰가 있는데요. 따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차트와는 다르게 양양공항의 RMP 차트에서는 서클 투 랜드 어프로치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클 투 랜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인, 직진으로 날아와서 착륙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쯤에서부터 이렇게 서클을 돌아서 착륙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만약 바람과 같은 이유로 런웨이 33이 아닌 런웨이 15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런웨이 33까지 알려주는 RMP를 따라서 왔다가 관제사의 지시 하에 서클을 돌아서 랜딩을 하라는 서클 투 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활주로의 서쪽은 서클 투 랜드로 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프로히비티드 에어리아, 스페셜 유즈 에어리아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서클을 돌아라는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아마 북한이 있기 때문에 런웨이 15 어프로치 자체가 없어요, 양양에는. 그래서 33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람과 같은 다른 이유로 15로 랜딩을 해야 된다면 서클 투 랜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RS 어프로치부터 로컬라이저, VOR, 그리고 GPS를 활용한 RMP 어프로치까지 같이 차트도 보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환절기라서 지금 목이 살짝 갔네요.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영상으로 계기 접근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이라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좋아요. 댓글에 또 댓글 나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